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올류 카니발입니다. 자, 9인승 프레스티지인데요. 여기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자, 안개등. 사구 안개등이죠. 사구 안개등. 더뉴 카니발로 드레스업을 해놨습니다. 자,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는 저런 드레스업 튜닝비를 받지 않죠. 추가로 받지 않고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를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중고차를 구매하는 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드레스업 된 차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차 7만 킬로 정도 됐습니다. 7만 킬로 정도 됐고,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또 18년식이라 触控 센서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동 트렁크와 어라운드 뷰, 선루프까지 추가해 놓은 차량이에요. 자, 옵션은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외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더뉴 카니발 아닙니다. 울류 카니발입니다. 울류 카니발. 패밀리카로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고요. 저 또한 울류 카니발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들과 이 패밀리카는 카니발 만한 게 없어요. 진짜 카니발 만한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안쪽에 살짝 보여드리면, 까멜 시트죠. 까멜 시트. 자,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타고 다니면서 뭐 주차 공간이 뭐 협소하다 뭐 이런, 저는 그런 불편함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차장에 대고 뭐 외부 바깥에 대더라도 뭐 좁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전혀 뭐 불편함 없이. 서울에 안 살아서 그런가? 저는 인천 사람이라 서울은 좀 불편할 수 있겠네요. 서울은.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전혀 못 느끼고 이 카니발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금까지도 아주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 카니발을 제가 한번 더 좋은 차를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외부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본네트 굉장히 깨끗하죠? 깨끗하고, 자, 라이트, HID 라이트. 자, 사구 안개등 드레스업을 해놨죠. 범퍼 드레스업을 해놓은 겁니다.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있고요. 오른쪽 라인 한번 쭉 보시면 문콕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죠. 자, 크로밀. 프레스티지부터 크로밀이 기본입니다. 크로밀 빤딱빤딱 아주 기스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이드 스텝도 달아놨고요. 사이드 스텝도 달아놨고. 뒤에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트레이드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자, 휠도 크로밀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뒤에서 앞으로 보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판 굉장히 깨끗하고요. 상품화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이뻐요. 자, 뒷모습입니다. 울류 카니발 뒷모습. 그리고 오른쪽 라인 쭉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문콕도 없이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 똑같이 많이 남아있겠죠? 많이 남아있고, 크로밀. 크로밀도, 아, 여기 안쪽에 살짝 까짐 있네요. 안쪽에 살짝 까짐 있고,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도 휠 관리 굉장히 잘하고 타셨고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앞에서 뒤를 보면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저랑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 야, 이거 진짜 깨끗하네요. 문콕도 없어요. 문콕도 없고 관리 정말 잘하고 타신 것 같아요. 관리 정말 잘하고 타신 것 같고요. 내부에 옵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레스티지인데 노블레스급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노블레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자, 올뉴 카니발은 이 버튼이 없어요. 오토 슬라이딩 버튼이 없는데 더뉴 카니발에만 있는 건데 이걸 해놨죠. 자,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스무스하게 이음 없이 잘 열리고요. 안쪽에서도 닫을 수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쪽에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천장에 또 버튼이 있죠.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까멜 시트입니다. 트림도 깨끗하죠. 그리고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청바지를 좀 입으셨네. 이건 어쩔 수 없어. 청바지 입으신 분들은, 저도 청바지 잘 입고 다니는데 여기 좀 살짝 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 있는 부분을 빼고는 뭐 시트 컨디션이 나쁘진 않습니다. 터지거나 뭐 오염물이 많이 묻어 있고 뭐 숨이 많이 죽어 있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18년식 프레스티지 이상부터는 触控 센서가 기본 장착입니다. 그리고 220볼트와 전동 트렁크를 추가 옵션으로 해놨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스마트키. 아, 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소리 굉장히 좋고요. 룸밀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 채널로 달려 있고요. 자, 썬루프, 듀얼 썬루프입니다. 둘 다 한번 열어놔 볼게요. 자, 원터치로 오토 가능하시고요. 전동 트렁크 버튼도 있죠. 오토 슬라이딩 버튼도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 자, 키로수 보여드릴게요. 키로수 78,441km, 78,000km입니다. 78,000km. 엔진 미션 보증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이죠. 정품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깨끗이 잘 나고요. 밑에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양쪽 통풍 열선, 양쪽 통풍 열선, 그 다음에 핸들 열선까지, 그 다음에 에코 모드로도 바꿀 수 있고요. 이 주차 보조 시스템, 이 소리가, 전후방 센서 소리가 시끄러우면 이렇게 끄셔도 됩니다. 네, 이제 켜서 하시는 걸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고요. 조수석 시트 상태, 컨디션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조수석에 타시는 분들은 청바지를 안 입으셨나봐요. 이게 뭐, 묻어있지 않습니다. 이염도 없고,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자, 도어 트림부터 센터 파이셔까지 쭉 나오는데 기스도 없고 깨끗합니다. 또 이런데 막 뭐 붙여놨다가 떼면은 이물질이 묻어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걸 땡겨도 됩니다. 땡겨도 다섯 가지예요. 문을 여는 오토슬라이딩 문 여는 게 다섯 가지. 버튼 땡기고 안쪽에, 그리고 여기 버튼, 그리고 저쪽 천정 버튼,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올류는 네 가지예요. 이 버튼이 없는데 더뉴로 이 드레스업을 해놔가지고 이게 있는 겁니다.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자, 3열까지 이 손잡이가 있어요. 이 손잡이 있고 없고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옆으로 졸다가 쓰러져요. 졸다 쓰러지는데 이 손잡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편안함을 좌우하고요. 뒤에까지 수동 커튼까지 있습니다. 뒤에까지 수동 커튼. 수동 커튼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사이드 커튼도 있죠. 사이드 커튼. 자,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과 놀러 가실 때, 여름에 놀러 갈 때 좌회선 차단도 시켜줄 수 있고, 썬루프 개방감 좋게 뒤쪽에도 듀얼 썬루프로 장착이 되어 있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2열, 3열 시트 컨디션 다 정말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2열에 220V와 열선이 있어요. 2열까지 열선이 있는 차량입니다. 뒤에 트렁크 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전동 트렁크죠. 전동 트렁크를 추가해 놓은 옵션이고요. 이 프레스에 전동 트렁크 없는 거는 많이 안 구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 전동 트렁크 하나에 진짜 이 중고차 판매가 생사가 걸립니다. 생사가 맞나? 이 판매 여부가 걸립니다. 판매 여부가. 와, 이 전동 트렁크 하나 때문에 안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지만 이 차는 전동 트렁크까지 있고요. 자, 그리고 4열은 넣어놨어요. 여기에 이제 짐 같은 거 실으시고 6인승으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나 그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9인승을 다 쓰셔야 될 때는 이 매트를 치우고 안에 이 4열을 빼면은 3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2, 2, 3, 9인승입니다. 9인승. 자, 너무 좋죠. 이런 트림도 까짐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내려오는 것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음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올류 카니발, 더뉴 카니발로 드레스업한 카니발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이번 여름 휴가 때, 아직 조금 지나야 되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여름 휴가 때는 내 차로 우리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차입니다. 바로 옵션 풍부하고 어디 가서 같은 카니발이라도 전혀 꿀리지가 않아요. 다른 카니발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차 가격 궁금하시죠?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더뉴 카니발로 드레스업을 해놓은 올류 카니발의 가격은요, 2,540만원입니다. 2,540만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입니다. 올류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고요. 더뉴 카니발로 드레스업을 해놨습니다. 4구 안개등 해놨고요.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버튼이 있어요. 저쪽 손잡이에 버튼을 추가해놨죠. 그리고 전동 트렁크,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루밀러 하이패스, 축후방 센서, 그리고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그리고 전동 시트도 있었고요. 2열까지 열선 시트가 있었고, 썬루프까지 추가된 77,000km 된 이 올류 카니발을 제가 2,54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